핸드폰 아 그랬구나. 움직인다. 여기서 살라던 거 있었는데 못 삼. 간판 다음 주. 아니 사이즈도 있었고 밥 먹고 와서 살라 했는데. 오. 내용물은 다음 영상에서 다가갈까. 도톤보리 다녀오셨어요? 아니 동키였대요. 여기가 도톤보리. 이게 또 엄청 핫한 거잖아요. 아시죠?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일본엔 뭐 널렸던데요. 오메 오메 오메. 여러분 혐한 당했습니다. 회전초밥집에 왔는데 제일 먼저 왔는데 저희는 가게 안에 헤맸거든요. 그래갖고 헤매다가 밖에 나가서 그 웨이팅 순번을 다른 사람들이 저희가 가게 안에 있을 때 와서 순번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받아들이고 다음 순번으로 웨이팅을 했는데 그 뒤로는 그 일본인들은 웨이팅 쓰면 밑으로 써도 그대로 다 넣어주고 위에 1, 2, 3번 외국인들 저가 3번이었거든요. 외국인들은 안 들여보내주다가 한 30분 동안 일본인들 들어가는 것만 구경하다가 들어왔어요. 그래서 안 갈라 하다가 지쳐서 일단 왔습니다. 제가 어제 옷을 입으면서 느꼈는데 일본 사람들 스타일링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멋있었어요. 그게 진정한 아메카지죠. 아, 네. 진주 목걸이 디자인의 은으로 된 조실버 목걸이고요. 하와이 셔츠, 투팜즈. 어, 들어간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 돈으로 한 8,000원 정도. 너 뭐 먹으려고 5엔을 넣은 거지? 10엔인 줄 알고 넣었는데 5엔이었어. 저 간판 나도 언젠가 혹시나 식당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대충 만들겠어. 딱 겨준 거 아닌가? 겨졌나? 네, 이제 교토의 기요메즈 데라라는 곳에 왔습니다. 원래 오늘 교토 올 생각이 없었는데 좀 시간이 되게 넉넉하게 남아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. 지하철을 중간에 두 번이나 잘못해서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보니까 좋네요. 덥고 사람 많고. 너무 신기해서 잡았어요. 먹어봐. 아 너무 더 먹어. 김이 어때? 아 소금 튀우구나. 소금 튀우고 이거 이제까지는 안 줄어도 소금 튀우는 소금 튀우? 말차 비어를 좀 잡아야 돼요. 나 딴 데 찍고 있을게. 아 소리 다시 먹어. 다시 먹으라고? 어. 간단하게 보고 캐피탈 보려고 교토에 캐피탈이 있길래 캐피탈로 가보겠습니다.
캐피탈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월산진 다음역에서 끝까지 일본 전철 어렵네요. 제가 일본어를 못하는지 어렵습니다. 집 가는데, 네, 숙소 가는데 또 잘못했습니다. 가방 편집샵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 캐리어를 한 800개 정도 800개요? 할인 행사를 해가지고 이제 교토역에 내려서 키노스키 온센 가는 기차표를 사러 갑니다. 신준비가 부모님이 어떤 인터뷰 다스러워 제가 그런 거 보고 선택이 있어. 아, 저거 먹어보고 싶어. 아, 이거 맞다. 건담처럼 출발하면 이 도시락 먹을 거예요. 어머니? 누구세요? 이렇게 먹는 거예요. 안에 있는 생선의 비린맛을 잡기 위해서 먹어보고 싶더라고요. 밥은 미치게 두꺼운데 또 생선은 미치게 얇아요. 맛있다. 키노사키 온천마을. 굉장히 뜨겁네요. 자, 이제 온천에 가려고 짐 풀고 나왔습니다. 온천 빠르게, 아주 빠르게 하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이렇게 첫 번째 온천을 하고, 사실 또 뜨거운 탕에 계속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아무리 온천마을이 왔다지만. 그래서 이제 한번 일식집 일본이니까 식당, 그냥 식당으로 갈까요? 본던 너도 떠오 우찌야케 다구나루 오이비토 또 요베루 히토오. 맛있게 먹고 세입 먹으면 없어지는 4,000원짜리 말차 콘까지 딱 먹으면서 이제 저희 숙소 료칸 가서 온천 한 번 더 하고, 거기는 숙소에 샤워실이 없더라고요. 그냥 지금 나왔는데 혹시 이것들을 주워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약간 그 그것처럼 되는데? 아이슈페나? 이거 맛없다고 나한테 먹으라는데. 커피는 맥심. 맥심 맞나? 네, 아이스 아메리카노 돌리죠. 네, 이제 카페에서 모닝커피 한잔하고 간사이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. 조금 더 여유롭게 놀라고 4시 20분 비행기를 샀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간사이 공항에서 되게 멀어가지고 조금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쉽지만 이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까워. 이제 공항 왔어요. 공항 와서 20분 정도 여유가 있어갖고 수속 다 밟았고 밥 먹고 가려고 합니다.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패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끝!